Recording in progress.우선 제일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 시제의 12가지 시제라고 해가지고 잠깐 나와있잖아요. 매일 많이 나오는 것만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현재 완료 어디냐? 요거.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 좋아. 말했던 과거 완료. 과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일.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거기에 진행형까지 넣었을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 이런. 진행이 조금 더 들어갔을 때. 그거 이제 형태에 주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미래 완료나 미래 진행이죠. 진짜 안 나와. 아마 미래에 그러고 있을 거야. 이런 건데. 거의 나오는 경향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만. 근데 이제 미래 완료는 언제 쓰는 거냐면 조동사 will 더해가지고 have, be 쓰는 건데 과거부터 시작해서 그게 미래에 끝날 때 미래 완료 진행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아까 2시 그 11시에 출근해가지고 쌤 이따가 10시에 퇴근하고 아마 10시쯤엔 집에 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을 때 그때 그렇게 이제 미래 완료 진행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나오질 않아서 그래서 내가 X 표시를 좀 해놓긴 했어. 알고만 있으면 될것 같고요. 체크 보시면 현재 시제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들, 항상성 있는 것들, 일반적인 진리나 변하지 않는 것들에다가 반복적인 것들 이런 거에 무조건 현재 시제를 쓰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습관이겠죠. 물이 0도씨 밑에서 어는 거는 과학적 사실이죠. 서쪽에서 뜨지 않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사실이죠. 이런 것들. 네. 변하지 않는 것들. 일반 현재 시제를 쓰시면 되고요. 과거의 역사적 사실 같은 것들도 1876년에 만들었대. 이거를 주의하세요. had invented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만들었어. 그 시점에. 그냥 정확한 과거 시제 쓰는 거. had pp를 쓰지 않는다는 거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독일어 팬들어. 그 다음에 미래. 미래는 미래에도 쓰죠. 내일. 쌤은 내일 아마 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뭐할 거야. I'm going to 동사 원형하든가 아니면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쓰든가. 야, 그 be going to와 미래 차이점이 뭐냐? 맞아. 이게 계획이야. 잘했는데? 이게 무계획이야. 나 공부를 할 거야. 아, 공부 할 거야. 그건 무계획이죠. 나 내일 영어 단어 시험 때문에 영어 단어 공부할 거야. 그거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뭐 하니? 아, 공부해라 그랬어. 공부 안할 거면서. 계획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요. 별표 다섯 개 치겠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데 아까 그 우리 고기에는 이 파트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열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시조 오브 현미라고 하나 또 밑에 써주세요. 시조 오브 현미라고 쓰시고 조금 딜레이가 있네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해서 현재 시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 after, until,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why, 그만해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뭐뭐 하면,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는 경우에 조건을 나타내는 그런 거에는 현재 시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After he gets home, 걔가 집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저녁을 먹을 거야. 근데 아직 돌아온 게 아니니까 will get 안 될까요? 현재 시제를 쓴다. 미래 말고.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요렇게. 내일 투모로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if it will be sunny 하면 투모로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부사절에선 그냥 현재 시제. If it is sunny tomorrow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현재 시제라고 되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딜레이가 조금 있네요. 주의하세요. 별표 다섯 개입니다. 자, 옮겨서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 부분에서 하나씩 보면 현재 완료는 과거의 일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 안 하겠습니다. 아까 했으니까. 용법도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용법에 많이 쓰는 부사구가 있어요. 부사구. 아까 얘기 좀 해볼까? 계속은 뭐로 많이 쓰냐? since나 for.
경험은요? Ever, never 이런 거지. 완료는요? Just 때문이야. 결과는요? 잃어버렸어, 가버렸어, 떠나버렸어 이런 것들. 온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사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그 고기에도 들어가져 있는 거니까 굳이 하지 않을게요. 그다음에 요거 아까 한 거거든. When did you라고 물어본다 그랬지. When have는 같이 안 물어본다고 했다네. 뭔 말인지 알죠? When have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명백한 과거의 부사가 있으면 과거로 쓰세요. Have gone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과거는 과거로 쓰는 거야. 그죠? Ago, yesterday, last night 이런 식으로. In 과거년도 그런 것들 주의하라고 했죠? 현재 완료는 현재 상황까지 말하는 거고 과거는 아예 현재와는 무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I was a student, 나는 스튜던트였다는 거지 지금은 스튜던트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해줬던 I have taught English, 나는 English를 가르치고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 그의 글을 지금까지도 안다라는 거고 그레그를 알았었는데 지금은 그레그가 연락을 하지 않거나 그레그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모른다 지금 그레그가 어떻게 사는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괜찮을까요? 그다음에 과거 완료 제발 더럽게 헷갈리지 마시고 add pp로 생겼죠. 어떨 때 쓰는 거죠?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 과거의 특정 시점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 그럴 때. 그때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교실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게 과거. 들어왔는데 렉처는 이미 시작을 했더라. 그럼 이게 먼저죠. 강의가 시작된 게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더 편하겠죠. 자, 시제일치는 주의해서 한번 봐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종속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바깥의 절, 바깥절에 확인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바깥의 주절의 동사가 현재 시, 이 주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 현재 완료, 미래 시제면 종속절에는 웬만한 모든 시제가 올수 있지만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절의 동사가 과거라면 안에는 과거랑 과거 완료가 필수예요. 과거가 들어가져 있는 동사만 쓸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예외라고 쓸 거야. 예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프로페서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셨냐면요. 빛도 블랙홀을 빠져나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지금 여기 바깥에가 과거면 안에도 과거니까 이거를 couldn't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는? 왜? 왜 안에 현재 시제 쓰는 거야, 지금? 바깥에가 과거니까. 내 일반적 사실 같은 거니까. 과학적 진리 같은 거니까. 물은 0도씨에서 얼었다, 지금은. 제가 현재 시제는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걸 현재 시제 쓴다고 했잖아. 빛은 블랙홀을 통과할 수 없어. 없었어가 아니라 지금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을 거야. 그런 거 그냥 현재 시제 쓰는 거야. 상관없어. 시제와 무관하게 그냥 현재 시제 쓰는 애들도 있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예외에 좀 주의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밑에 거 문제 풀어보죠. 셀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나씩 대답하자. 풀어봐. 누구 차례냐? 기억이 안 나는데. 지우리 뭐 했던지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하겠어. 일단 전화 안 했었는지. 그래 지우이부터 이렇게 하고자. 네. 지우나 1번부터 해줘. 1번 메이크. take 다음 지우 미시. is 3번 하영아 얼라이브 4번 지우 observed 다음에 5번 휴리
Runs will run 최 중간에 runs 다음에 6번 은유리 will retire 그거구나. 자, 나머지는 다 많았고요. take, is, alive, observed, runs, will retire요. 자, 무조건 현재 시제 아니에요. 무조건 현재 시제로 가는 건 아니야.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만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이죠. 우리의 대통령은 이거 지금 왔냐? At the end of the month 왔어? 이번 달 말에 그의 자리에서 은퇴할 거라는 거잖아. 아직 안 왔어. 은퇴할 거라고. 해석상 얘잖아. 괜찮을까요? 자, 옆으로 넘겨도 되죠? 서윤이 1번부터 시작. 아니야, 메이드야. 다음에 2번. 서유리. 앞에 보면서 하죠. 3번. 3번 서윤이. 아, 리브, 리브드. 리브트. 네. 다음에 4번에 하율이. 헤드. 다음에 5번 운. 우드. 다음에 6번 도겸아. 아니야, 어트랙트. 자, 가볼게요. 마지막 거. 아이작 뉴턴이 입증했어. 바깥에가 과거면 안에도 과거요. 또는 과거 완료. 바깥에가 과거면 과거 또는 과거 완료거든. 근데 왜 attract야? 아이작 뉴턴이 입증했다. 입증한 건 과거죠. 옛날 사람이잖아. 근데 두 개의 이제 우주에 있는 두 개의 천체가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건 과학적 사실 아닌가요? 걔네 둘이 끌어당긴다라는 걸 발견한 거잖아. 입증한 거잖아. 이 사실 자체는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로 가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뒤에 있는 문제도 잘 풀어가시면 아마 풀면 되는 거니까. 23쪽 사실 안 돼. 이거 좀만 기다려. 이거 하고 쉬는 시간 주고. 23쪽. 자, 가보라. 바로 갈게요. 많이 나오는 것만 체크하겠습니다. 오빠 Ancestor, descendant, descendant, 이렇게 한 거, descendant라고 그냥 말하시면 돼요. 조상, 자손.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Approve가 찬성하고 승인하는 거거든? 좀 알고 계시고, 이거의 반대말이 disapprove예요.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Attach, detach 좀 나오는 편. 근데 이거 내가 어떻게 외우더라? Attach, detach. 그냥 그렇게 외우긴 했는데. 네. 붙이다, 떼다, 어티테치. Connect, disconnect는 하지 않겠어요. 안 합니다. 알만한 것 같아. Defense, offense 좀 헷갈려 하더라. Defense가 방어고, offense가 공격이야. 축구에 이런 거 없냐? Defense, offense. 없나요? 이런 거 축구에? 농구에 좀 있다. 농구에 offense power. 뭐 이런 거 있거든. Encourage, discourage 있는데, 디스는 마이너스고 커리지를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격려를 하는 거지. 커리지가 용기 아니야. 애는 불어넣는 거라고. 근데 디스커리지는 커리지를 빼버리는 거잖아. 낙담시키는 거겠지. 좌절시키고. 제너럴, 스페시픽. 제너럴이 일반적인 거고 스페시픽은 구체적인 거거든. 이걸 좀잘 이용하세요. 보편적이라는 거야. 그냥 흔한 거야. 제너럴은. 제너럴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느낌이고 스페시픽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거야. 느낌이 좀 달라. 다음에 improve는 개선시키는 거겠죠? worse는 안 하겠습니다. 알것 같아. include, exclude를 생각을 해봐. in, 안으로. include는 circle이거든요. circle 안으로 포함하는 거고 circle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배제시키다, 포함하다 이런 느낌이 차이점이 있겠죠. 옆으로 가볼게요. 다음에 이거 좀 나온다잉. majority, minority. majority가 대다수고 minority가 소수예요. moral, immoral. 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네. 내가 이게 좀 헷갈렸던 게 뭐냐면, 죽지 않는 해가지고, immortal이라는 게 있어요. immortal. 티 하나 들어가는 거.
이게 불멸이라는 뜻이에요. 불멸해라는 뜻이에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Mortal, immortal, immortal. 이렇게. 그 퓨리고스가 그 나오는 거 있잖아. 매드맥스 같은. 거기에 임모탈인데, 걔 이름이. 그 나쁜 애가 임모탈이 걸 이름이. 아, 니네 퓨리오스 잘, 매드맥스가 얼마나 재밌는 줄 아는데. 걔 이름 임모탈 맞는데? 그래서 약간 헷갈리니까 한 번만 찾아볼게요. 매드맥스, 걔 이름이. 임모탈 맞잖아, 저거. 생긴 거, 개똥같이 생겼어. 이렇게 생겨요. 이미지가 있는데. 임모탈, 맞습니다. 죽지 않는. 얘가 죽지 않거든. 요런 느낌. 다음에 Natural Artificial. Artificial이 좀 나오는 단어죠. 야, 이거 너네 안 해줬죠? 제가 목요일에 원장님 회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그 회의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치킨을 보시고 질문을 내신 분이 AI, 뭐 로봇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차이점. 뭐게? 던져보세요. 그걸 맞췄어. 그래서 치킨을 주기로 하셨거든? 선생님이 맞췄어요. 아니, 그 이제 저희 팀에서, 중3 팀에서 한 분이 맞추셨어. 그래서 뭐 치킨을 주시겠다는 거, 아, 치킨 3마리씩 드리겠습니다. 아직. 아직. 나 어머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제, 아, 뭐 이렇게 드시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는데, 뭐예요, 여러분? 뭐라 생각, 던져보세요. 이게 지금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 잖아.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어. AI가 인간의 차이점이 뭐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걸? 니들 알면 깜짝 놀래. 한번 던져봐. 감정? 요새 AI도 감정 있게 해주지 않냐? 힘내보세요. AI가 인간보다 계산이 빨라요. 계산이 빠, 뭐, 인간도 빠른 사람 좀 있잖아. AI가 인간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약간 진짜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 이름. AI도 이름 있잖아. 파파, 파파고, 뭐, 씨, 알파고, 파파고, 뭐, 사람 이름 개 많은 거 아니야? 다 같잖아. 재료? 어? 좀 비슷하게 가는데? 이걸 맞춰가지고 아, 치킨 3마리씩 드리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아, 아직 안 주셨어요. 안 오신 거네. 까먹으시니까 비서실한테 연락했다는데. 비속에 있어요. 아 그럼요. 씨. 당연하지. 다음 생 성우면으로 태어나. 아 몰라? 힌트? 아까 재료라고 했잖아. 금속 대 금속? 어? 비슷하게 가나 이거? 인간과 AI, 로봇,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뭐야? P. 사람의 몸. 얘는 뇌만 있잖아. 그래서 이게 그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 인간은 뇌와 플러스 몸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름 특강, 몸 관리 잘하셔서 고생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어쨌든, 이걸 맞췄어. P. 라고 해가지고 맞췄습니다. 치킨은 없다. 아직 없다. 주시겠죠? 모르겠어. 다음. Resistant 좀 많이 나와. Resistant는 저항하는 이란 뜻이고. 굉장히 잘 견디는 거. 강한 거. Resistant. 다음에. Separate 기본인 거 알지? 근데 Integrate도 기본이다. Separate가 이제 나누는 거면 Integrate는 같이 합치는 거거든요. 이때 아예 안 붙여요. Integrate가 아닙니다. Integrate예요. Short은 Length는 안 해요. Short은 짧게 하는 거고 Length는 Long-thin이잖아요. 길게 한다고. 그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 많이 나와요. Sufficient, Insufficient, Deficient 이 많이 나와요. 충분한, 부족한, 불충분한 많이 나오니까 암기 좀 해놔. Superior, Inferior, Super잖아. 우수한 거죠. Traditional, 전통, Modern, 현대적. 괜찮죠? 뒤에 있는 문제 잘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옆에도 마찬가지. 다음 주는 수동 대. 자, 쉬는 시간 잠깐 가지고 그 아직도 단어 통과 못하시는 분들은 단어 하세요.